학생회관 뒤를 지나가다 보면 쌓여있는 물건들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학관 뒤 물품 보관을 두고 학교 측과 동아리 측에 의견 조정이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지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회관 뒤편의 모습입니다. 학관 뒤에는 철제 큐브와 나무 판자, 야구 네트, 각종 소품들이 쌓여 있습니다. 학관 뒤편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들은 동아리 축제나 각종 행사에 쓰이는 것이나 지금은 쓰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들도 보이곤 합니다. 학관 뒤편에는 이렇게 철제 큐브와 나무 판자가 송다할 수 있는 곳에 놓여 있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총무부 측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동아리 연합회 측에 학관 뒤에 물건들을 치울 것을 요청했습니다. 문자를 도는데 그 학관 뒤에 불필요한 자재나 좀 쓰레기로 보이는 것들이 많이 쌓여 있었고 학생회 쪽에서 나온 물품들 같아서 제가 학생 지원부로 조건을 확인 후에 필요 없는 물품들이면 치우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좀 한 거예요. 동아리 연합회 측에서는 안전을 위해 일부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치워야 하는 것은 인정하나 야구 네트와 같이 큰 공간이 필요한 물품에 대한 다른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학생의 안전도 고려하고 이제 뭐 위생상 이렇게 그런 면에서도 이제 나무 판대 같은 경우는 치우는 거는 어느 정도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치울 예정인데 야구 매트 같은 경우에는 야구 동아리가 쓰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한 선배님한테 기증받은 물건이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물건이라서 좀 치우기 힘들 것 같아요. 저희 학교 측과 같이 노력해서 굳이 학생회관 뒤 공간이 힘들다면 다른 공간이더라도 배치를 이렇게 해주는 걸 도와주는 게 제 희망사항입니다. 하지만 학생 지원부는 해당 공간은 원래 보관을 위한 장소가 아니며 신고 없이 사용하고 있으니 물품들을 치우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철제 큐브와 같이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물품에 한해서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보관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큰 공간이 필요한 물품을 치울 다른 공간을 찾는 데에 동아리 측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UTV 뉴스 김지호입니다.